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영양팀 영양사 이수진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감염 질환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식중독인데, 오늘은 그 조심해야 하는 식품을 알아보고 그 식중독균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닭고기입니다. 닭과 같은 가금류에 있는 캠필로박터균은 기온이 높아지면 증식을 하는데, 닭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다른 식재료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균은 75도씨 이상에서 사멸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닭을 익혀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생닭을 맨손으로 만진 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다른 식재료를 취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해산물입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비브리오균이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해산물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물을 구입하신 후에는 냉장 보관은 바로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섭취하시기 전에는 날 것으로 드시기보다는 익혀서 드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샐러드입니다. 보통은 육류라든지 해산물을 그 식중독균으로, 식중독 원인 식품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성 대장균의 경우 날로 먹는 채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채소를 구입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주셔야 하고요. 냉장 보관을 하신 후에는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깨끗하게 씻으시고, 씻으신 다음에는 바로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계란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란 껍데기에는 닭의 분변에서 옮겨진 살모넬라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닭의 껍질에 균열이 있거나 하면 그 속으로 살모넬라균이 침투를 해서 식중독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 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계란도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하고요. 또한 껍질이 깨져 있거나 오래된 계란은 섭취를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박입니다. 껍질에서 자라 과일의 내부에 침투하는 리스테리아 박테리아가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박을 구입하신 후에도 수박 껍질까지 완전하게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해주시고, 수박을 잘라놓으신 상태로 2시간 이상 방치를 해두셨다고 하면 그 수박을 섭취를 하시지 말고 폐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식중독 같은 여름철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손 씻기. 두 번째, 깨끗하게 세척하기. 세 번째, 익혀 먹기. 꼭 기억하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